기대되고 네, 기쁩니다. 네. 네, 팀멤버요? 팀멤버. 네. 네, 제가 50명 넘고 기대했는데 딱 50명 한 채워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오, 너무 즐거워 보이시는 분이야. 인디아. 날 사랑하네. 목소리 높였어. 피곤하시죠? 네, 아주 복잡 번개 좋아해 전화드렸어요. 근데 몇 시간 걸리셨어요? 네? 쉬는데 몇 시간 걸리셨어요? 여기 12시, 10시간, 8시, 18시간 걸렸네요. 한번 더 노래합니다. 주님 멋진.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왜 미전도 종족의 전초 기지를 인도로 정하게 됐냐면 전 세계 현재 인구를 72억 명으로 16,000 종족으로 봅니다. 근데 그 16,000 종족 가운데 미전도 종족을 한 3,300 종족이라고 보면 인도는 무려 2,400여 종족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인도가 가장 미전도 종족이 많은 나라이지요. 또 이 복음을 통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그 사역이 이 최단시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 TD 사역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모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 세계에 많은 그 선교지에 신학교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선교지에 신학교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도 이 뜨르스디아스 사역을 통해서 그 현지인들이 헌신되어서 또 그들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이 귀한 사역이 계속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TD 사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.
이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은 인도 지역에 정말 복음을 전하고 나서도 결신한 사람들이 가야 될 그 교회,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그런 공간들이 마땅치 않은 것이 항상 아쉬운데, 그래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건축하려고 애를 씁니다. 교회가 지금까지 건축된 곳은 다 그 자리가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부흥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. 특별히 난민이라든지 정말 복음이 전해지기 참 힘든 그런 어려운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졌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 주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돕는다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선교의 열매들이 계속 맺어지리라 믿습니다.